안녕하세요. 오늘도 만보산행에 나왔습니다. 만보산행에 나왔는데요. 이제 풀들이 많이 우거지고 있죠.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그 국수나무예요. 국수나무가 이렇게 쭉 이렇게. 네, 제가 엊그제 뱀을 본 이후로 어제부터 이렇게 막대기를 준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. 휘저으면서 그때까지는 그냥 다녔었는데 오늘은 그 오다 보니 느릅나무가 있어서 그 느릅나무를 좀 살펴보러 왔어요. 이 느릅나무는 그 약으로 되게 많이 쓰는데 그 항암효과라든지 뭐 비염이라든지 좀 난치질환 쪽으로 많이 쓰는 그런 그 나무입니다. 그래서 이 한약재는 이 느릅나무에 느릅나무나 비술나무라고 하죠. 느릅나무나 비술나무의 이 껍데기 요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코르크층을 제거하고 쓰든지 아니면 그 뿌리의 껍질을 사용하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봄이나 이 싹이 이렇게 확 올라오기 전에 아직 지금은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꽃만 폈어요. 이렇게 이제 싹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게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 에너지가 다 잎사귀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잎사귀가 나오기 전그 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잎사귀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때 이그 약재를 채취합니다. 그래서 이 수피를 이렇게 쓰고요. 요두 나무가 느릅나무거든요. 느릅나무하고 실제 이제 비술나무를 유금피로 쓰는데 유백피라고도 하고 유백피는 이제 수피일 거고 유금피는 뿌리겠죠. 근데 요거는 그 느릅나무예요. 느릅나무나 비술나무인데 두 개가 이제 같은 과인데 차이가 좀 있어요. 근데 요거는 그 수피의 형태에 따라서 좀더 알아볼 수 있는데, 요거는 느릅나무입니다. 느릅나무에 일단은 수피가 이렇다는 거 한번 보시고, 나중에 비술나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하고, 지금이 이제 4월 중순인데요. 4월 중순에 이렇게 이제 꽃이 핍니다. 느릅나무가, 그러니까, 요렇게, 요런 식으로. 여기 보이시나요? 이게 꽃이에요. 이렇게.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우두두두두 다 떨어지는 거죠?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, 보면,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면, 이 잎사귀를 가지고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요거는 잎사귀가 좀 활짝 핀 다음에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알수 있는 거는 꽃이 안 폈다면 뭐알 수가 없죠. 이거는 이게 느릅인지 무슨 뭐 아카시아 나무는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하여튼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죠. 그래서 이 꽃을 보고 저도 이게 느릅 나무인지 알게 됐습니다. 한번 쭉 보시고 꽃이 희한하게 희한해요. 꽃들 피는 것들이. 이 느릅 나무는 그 보통 이제 코나무라고도 하고 뭐 그래요. 코 같이 그 껍질이나 이거를 물에다 이렇게 좀 이렇게 짓이겨서 담궈 놓으면 그 콧물 같이 무슨 이렇게 진액이 나와서 그걸 코나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종기가 나고 그러면 요거를 지져 가지고 물에 불려 가지고 밀가루하고 물이 말르면 안 되니까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 가지고 그거를 종기 위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이게 코나무가 느릅나무가 쭉 빨아들이죠. 그 점액이 있는 부분이. 그래서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성질이 감하고 평하고 독이 없는 걸로 보고 소장이라든지 방광 그다음에 뭐 위장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. 그래서 뭐 위암이라든지 뭐 이런 쪽 위가 안 좋은 분들한테 많이 써요. 그래서 그렇게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변 같은 것들도 배설을 잘하게 도와주고요. 붓는 거 이런 것들도 빼줍니다. 그래서 임신 중에도 이렇게 그 부어서 뭐가 이렇게 소변이 잘안 나오고 할 경우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.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약을 좀 소변을 빼주는 약을 좀 이렇게 더해주겠죠? 그 다음에 이제 피부병 이런 데도 쓰기도 하고요. 그래서 많이 씁니다, 이건. 많이 쓰지만
또그 민간요법으로도 아주 많이 쓰는 그런 약물이죠. 지금은 이 약은 요 나무 두개 있죠. 요 지금 두 개, 요두 줄기가 이렇게 큰 거예요, 지금. 엄청 크네요, 이거는. 예. 저 가운데 있는 두꺼운 거는 저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.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 저희 썩어가지고 얘네들을 좀 방어하는데 다행히 저기에서 딱 걸려서 더 힘을 안 줘서 안 부러지겠어요. 자,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안 바뀌지? 자, 꽃이 이렇다라는 거. 꽃 확대 한번 해볼까요? 안에 동그랗게 보이는 게 저게 씨예요, 씨.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누름나무 같습니다. 이거는 꽃이 안 하고 어린 가지이기 때문에 꽃이 안핀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의 털이 있죠, 이렇게. 털이 많진 않은데. 누름나무. 오늘 누름나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. 예, 마치겠습니다.